분양만 했다 하면 대박을 터뜨렸던 청주 아파트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올해 첫 분양시장에서 잘된 곳과 안 된 곳이 확연히 갈렸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지난주 분양을 시작한 청주 대농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. 422가구 분양에 4,800여 명이 몰려 평균 11.4:1로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. 반면 같은 날 분양에 들어간 청주 테크노폴리스 우방 아이유쉘 1단지는 1순위에서 0.6:1의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첫 청주 아파트 분양의 뚜껑을 열어보니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. 분양을 했다 하면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던 지난해와 달리 브랜드와 주변 환경, 아파트 방향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웰시티 푸르지오도 남향인 84제곱미터 A형이 37.6: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같은 면적인데도 방향이 다른 2형은 1.4:1에 불과했습니다. 공급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방향과 구조 또 금액 다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때문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더라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지난해 평균 20: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방서지구 자이도 실제 계약률은 지난 1월까지 70%대에 머물렀습니다. 올해 청주에는 아파트 만 가구 이상이 공급됩니다.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도 적지 않아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